이상하게 우리 언니한테는 오히려 그러니까 언니는 예를 들어서 애를 갖는다라고 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고 기운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이 집은요. 얘는 아니에요. 내 딸이에요, 얘는.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엄마 두 자식이잖아. 아들, 딸. 그러니까 이 집은 아이로서의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를 들자면. 근데 이 집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부 사이가 된 지는 좀 되셨다라고, 9년. 9년? 근데 부부 같은 느낌이 난안 들어. 근데 굉장히 잘 사는데 아까 다정하게. 잘못 산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걸, 아니,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야 돼서 아, 참 그렇다. 부부관계를 잘안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서 합이 안 맞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왔으면 내가 좀 약간 그말 편안하게 할 텐데 엄마잖아도 괜찮아요. 굉장히 개방적이신 분이에요. 우린 그러니까 괜찮아요. 두 분이서 아닌데요 우리는 그쪽도 잘 맞는데요라고는 하지 만약에 했더라도 무당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이게 2세가 생겨야 될 때는 그 알찬 기운이 들어와야 되고 뭔가 약간 이렇게 끌어안고 삼신의 기운도 같이 들어오고 막 이래야지만 아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두 분이서 겉으로 보여지는 건 부부가 너무 좋은 부분인데 내면적으로 그 삼신의 기운과 그 애정 쪽으로 보자면 그 기운이 많이 약하게 들어오고 그리고 아들 분 자체의 하체의 기운이 약하다 보니 인간 눈으로 봤을 때 건강해요, 멀쩡해요라고 보여지겠지만 왜 우리가 삼신도 눈에 안 그죠, 보이잖아요. 그 기운이 그 약하다는 뜻은 소리예요. 알겠어요. 알겠는데 무엇을 그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사실상 이두 분이 자연 임신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자연 임신. 그게 합이 안 맞는 거야. 있잖아, 희한한 게 진짜 아무런 피임도 안 하고 서로 너무 건강하고 서로 각자 건강검진에도 아무 문제 없어. 막 의사들도 이 정도면은 뭐 이게 관리 피임 안 하시면 애 무조건 들어설 거예요라고 얘기해도 애가 없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거를 그럼 보충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 삼신 없어요? 기운? 뭐 그런 게뭐 얘가 건강하게 할수 있는 뭐 그런 건 그러니까 없어요?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노력할 수 그러니까 있는 것들은 다 해보겠지만 멀쩡한데도 왜 자연 임신이 안 돼요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걸로 가지고 그 클리닉 같은 데 다니셔서 차라리 인공수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를 만드시는 게더 빠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아무래도 이제 엄마가 막 그렇죠. 급해졌잖아. 그 전에는 며느리가 젊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10년 동안, 9년 동안 아이 갖기 위해서 100% 노력한 것 같진 않아. 중간에 밀었어, 많이. 그랬을 거예요. 많이 밀었어. 근데 이제 와서 아이를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자꾸 성사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엄마, 며느리가 아이 진짜 갖고 싶어 하는 거 엄마 봤어요? 제가 이제 그냥 평상시 볼땐 아기를 참 그거 예뻐하니까. 말고. 아, 어머니, 인제는 저희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이제 가끔 이렇게 근데 아, 잘안 되네요. 이런 소리 들은 적 자기네들, 있어? 아니, 가끔 자기네들 둘이 조합해서 내가 이제 나는 일체 안 물으니까 자기네들 둘이 조합을 해서 그 조합한 사진을 우리가 아들놈은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건한 번씩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거 말고요. 그럼 뭐, 엄마한테, 난 그런 혹은 얘기는 형님한테, 아무것도 주고받질 그러니까 않았어요. 엄마 혼자 그냥 생각해서 전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것도 비밀이죠. 왜냐면 이것도 있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걔가 병원을 다니고 날짜를 맞추고 이러는 걸 내가 알아요. 그거는 있어도 희한하게, 갈구하는 마음이 좀 부족해요? 엄마랑 아드님보다는 조금은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알겠어. 그래서 아마 그 나는 걔가 9년, 그 10년, 갈구하는 줄 알았어. 아기를 9년, 예뻐해서. 10년 동안에, 밀었던 것도 조금은 여자 쪽에서 좀더 미루지 않았나 싶은 것도 분명히 들어와요. 근데 지가 병원을 자주 가던데 보면. 그 병원 다니는 건 엄마, 뭐 나도 혼자 있었을 때도 다녔어요. 그런 거는 아니 상관없는데, 나를 받아오고 온다 하고 이러더라고. 근데 있잖아요. 진짜 나는 그래.
진짜 다가올 아이면 날 잡아서 관계 안 해도 생겨. 맞아, 맞아.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생겨. 근데 나도 엄마한테 엄마 걱정하지 마. 삼신 올 거야 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어. 그럼 너무 행복하게 가실 거잖아. 근데 지금은 삼신의 기운이 지금은 없어. 그래서 만약에 내년 중반까지는 자연적으로 노력을 하되 이후에는 내년이면 안 된다. 24년. 안 된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그렇게라도 한번 가져보는 게 낫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한번 던져놔 주셔야 돼. 그쪽은 안 한다고 이미 선을 옛날에 저부터 그어놔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되면 돼. 낳고 안 생기면 되면, 말고 거봐. 노력은 계속 하되 거봐, 이거는 그 남자 쪽의 입장이라 동생분? 오빠 그래서 오빠는 그렇게 분명히 확실히 선을 걷고 그쪽으로는 안 가겠대요.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그렇게 바로 되더라고요. 그 나이쯤 되면 맞아요. 바로 그냥 한두 번에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추천을 그런 생각은 없냐 그랬더니 그거는 어때요? 그렇게까지는 갖고 싶지는 않대. 근데 이 두 분 사이에서는 아이가 필요하긴 한데. 아무리 사이가 좋더라도 그 끈이 필요한 부부예요. 근데 희한하게 와 어떻게 이렇게 삼신이 안 느껴질까? 희한하게. 언니가 원한다고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던 것 같아. 한 번도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노력은 하되. 그러니까 뭔가 의무적으로 원래 말이 하는 것 없어요. 같은데. 성격상도 그렇고. 원래 성격상 우리한테 이렇게 조잘조잘 하진 않잖아. 절대 조잘거리지 않고 우리가 하는 말에 대답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그냥 행동으로 봐서 우리 딸의 아기를 너무 이뻐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아기를 한번 깜빡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아 쟤도 엄청 원하기는 하는구나. 근데 난 부담 갈까 봐. 일체 그런 그쵸. 말은 안 하지. 시어머니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난 한마디도 안 하죠. 그러면 시어머니 뒤에서 저기 한약도 좀 먹어보려고 한약도 지어주고 내가 그런 건 하죠. 하니 뭐 진맥도 하고 은근히는 했는데 한 번도 말은 안 했어요. 언니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자기를 이렇게 챙겨준다고. 그치 그치. 엄청 좋아하긴 하는 거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있어요. 부부 사이에 애는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설레발 치는 두 분은 아니다라는 거야. 맞아요. 그건 그래요. 이제 우리 나이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애기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든 막 노력해보자 이게 아닌 거야. 여기까지 온 거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술을 먹고 택시를 타고 이제 회사에서 회식하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뭔 말 끝에 슬쩍 흘리는 게 애기도 없는데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슥 흘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이 두 부분은 그래서 내가 아이의 끈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내가 딱 부담이 오더라고. 그리고 나는 모르겠어. 어머님이나 우리 여기 동생분이 그 부부 내외를 그냥 가족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두 분이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런 거 못 봤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 너무 9년 10년 동안 살아온 세월보다는 왜 나는 내 무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왜 그렇게 부부 사이가 같지가 않죠? 라고 얘기가 한 거에 대해서도 이 두 부분에 뭔가 이렇게 애정이 있고 막 이런 게 없어. 솔직히. 근데 우리 아들이 굉장히 이뻐하는데 보면은. 근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왜 내가 그런 그 있잖아, 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나한테 이제 지 아내 얘기를 할 때 항상 왜 입안에 웃음을 그냥 내가 전화로 들어도 느낌이 아이 뭐 걔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날 웃는 모습으로 하고 나는 또 지 듣는데 한 번도 이렇다 저렇다 말은 안 해요. 안 하고 나쁘다는 말은 더더군 안 해. 그래 잘해줘라 좋다 그래 걔가 거기 귀엽다 뭐 맨날 걔 얘기만 막 그래 귀엽지 그거 귀엽 뭐 조금 이렇게 망언을 했더라도 야 귀엽다 야 그런 말 어떻게 할 줄 아니 내가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걸 끌고 나가요. 근데 우리 아들도 항상 웃으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뭐, 엄마가 하는 말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너무 그렇고. 사이가 그리고 좋은 줄 알았던 거지. 아, 우리 며느리도 굉장히 착하거든, 걔도. 그러니까 이거 있어요, 엄마. 봐봐.
겉으로 엄마네는 정말 그냥 사람 눈으로 보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사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여기가 웃고 계셔도 속에서 힘들면 그게 보인단 말이야. 걔는 뭐 때문에 힘들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솔직히 아무리 느껴도 이게 왜? 약간 파트너십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의무. 그죠. 의무. 그러니까 있잖아. 부부니까. 부부가 됐잖아. 그러니까 둘 우리가 둘 다 그런 의무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둘 다. 그래서 뭔가 더 그 이상의 것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탈잡지는 못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없어. 그러니까 원래 이상의 것이 없으면 계속 고정적이다 보면은 안정적이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지루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있거든요. 내가 볼 때 지루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저걸로 계속 연결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게 없습니다. 아기가 생겨야 새로운 맞아요. 이 두 분 사이의 부부 끈을 오래 갖기 위해서는 분명히 아이의 끈이 필요한데 왜 그거를 인공수정이라도 해서 가질 생각까지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이해도 안 되지만 무당으로 봤을 때는 합이 솔직히 만약에, 안 들었어. 합이. 만약에 그럼 인공으로 하면 가능할까요? 그쪽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인공이 뭐예요? 안 되는 걸 되게 끓은 가정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10번씩 하는 사람 10번씩 해도 안 되는 그걸로 해서도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제 입에서 그거라도 해보세요라고 하는 게 정말 자연 임신이 불가능한 것 같아서 희박해서 혹시 뭐 강아지나 뭐 애완동물을 이제 생활에 변화를 주려고 그렇게 뭐, 했을 때에는 오히려 더 괴리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쪽으로만 빠져서 지금 얘네들은 아기가 없다면 영원히 사는 건 조금 어렵다고요. 좀 질려할 것 같아. 꼭 이혼 도장을 안 찍더라도 각자의 생활이 될 수 있는 확률 굉장히 커요. 그냥 동거인 그냥 파트너 동거인 그쵸. 그랬을 때에 아마 그 아드님 쪽에서 이거를 더 이상 유지 안 하고 싶어 하려고 하는 그게 더 커요. 그랬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아들도 아기를 굉장히 이뻐하거든. 그러니까. 걔도 이뻐하고. 그럼 봐봐. 상식적으로 엄마 이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가지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생기면 말고.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약간 두 가지 문제를 가진 것 같아요. 자기가 약간 돈으로 조금 더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은 조금 지한테 부족하다는 느낌에 둘이 맞벌이를 해서 조금 더 올라간 상황에서 상황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에는 그 생각을 하기에는 늦었어. 늦었어요. 여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산이고 이게 덜 될 건데 벌써 여자분도 마흔인데 맞지. 내년에 마흔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이가 먹어서 한번 와본 거예요. 잘하셨어요. 근데 엄마랑 여기 우리 동생분이 아무리 애원하고 막 그렇게 해도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맞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설상가상 아이가 없더라도 그냥 어떡하겠어. 정말 두 분이서 이혼 안 하고 잘 살길 바랄 뿐이지. 제가 딱 한 가지를 더 들은 게 있는데 누가 이제 철학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나 아는 사람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뭐라고 들었냐면 아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 얘네들. 얘네들이 이제 우리 아들이 성질이 욱할 때가 있는데 얘는 불이고 얘는 물이라서 둘이 합은 잘 이루어지는데 아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삼신기운이 안 느껴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역학으로만 푸시는 분인지 아니면 역학도 아니, 푸시지만 그 기운도 아니고 있는 건지 잠깐 이제 자기 쉬는 시간에 나는 근데 솔직히 역학을 배우질 않아서 제가 그쪽으로 못 봐요. 그때 거기 자꾸 기에 이제 전쟁하는 거예요. 신점으로 영점으로 그렇죠,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으로 봐서도 삼신이 안 들어와. 굉장히 어렵네 쉽게 말하면. 답은 인공수정. 그 삼신이 안 들어오는 경우에 그거라도 해서 만들어 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후에라도 인공수정이 너무 잘 돼서 여기 안착은 됐는데 이걸 또 유지를 했고 애를 낳는 것까지가 맞아요. 문제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희한하게 삼신기운이 없었을 때 착상은 될 수 있어.
근데 맞아. 이거를 안 좋게 흘리거나 안 맞아. 좋게 되는 경우도 맞아. 있단 말이에요. 많지요. 맞아요. 삼신 기운이 없는 경우엔 그런 많지.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삼신 받아야지. 나는 그래서 그럴 때는. 만약에 얘네들이 그런 기운이 없다고 치면은 지들 둘이만 사이만 좋으면 요즘은 그렇게도 살잖아요. 디커적으로 많이 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두 분 사이는 그것도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애완견이나 애완면은 또 안 되고. 그거를 안 되는 건 아닌데. 더 나쁘다잖아. 한쪽만 너무 그쪽으로 치울 것 같아. 한 명만. 아람이가 무지하게 치울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걸 같이 동시에 거기에 빠지면 자식같이 서로 키울 건데 한 명만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상대방 이쪽은 이게 못마땅해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있지. 나 너무 빠지는 게 오빠 좋을 것 같아. 한쪽으로 치는 거. 아이고, 걔도 얘도 둘 다 똑같아. 그 동물 좋아해, 걔네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가 있기보다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차라리 굉장히. 협의하에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라든가 서로 뭔가에 주말에 우리끼리 근데 뭔가 그게 틀려요. 그러니까 너무 덜 달려. 그래서 내가 애들 낳아야 된다는 소리. 우리 아들은 수영을 공통점 되는 우리 아들은 수영이고 뭐고 운동을 다 좋아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절대 안. 그러니까 그거를 아기를 만약에 못 낳는다는 전제하에 우리 둘이라도 잘 살려면 합의해서 너 우리 이거 같이 하자라고 해서 진짜 공통되는 걸 하나 만들고 이거를 재미지게 살아야지 갈 수 있어.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아들이 애걸 복구를 해도 이쪽에서 안 해. 그렇다. 아내에게는. 그러니까 나는 나도 그래요. 정말 그냥 두 분이서라도 예쁘게 사랑하고 평생 백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어머니한테 이런 말 드릴 때 좀 위태위태해 보여.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노력하는 거를 우리 가족들한테라도 알리고 우리 정말 이렇게라도 노력해서 아이 가지려고 해요. 이게 너무 완강히 보인다면 진짜 이럴 경우에는 진짜 하다못해 삼신굿이라도 해서 삼신을 붙여줘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웃긴 게 삼신굿을 한다라고 해서 100% 삼신이 생기진 그렇지. 않아요. 맞아. 그냥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뿐이야. 맞아. 거기에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진짜 운도 그렇지. 필요하거든요. 같이 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볼 거야 우리는. 그래서 가족적으로 이게 화합이 돼서 이걸 한다라고 하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굳이 엄마가 뭐 몰래 뒤에서 할 필요도 없고. 그게 우리 아들이 그런 쪽으로 굉장히 성격이 강해서 내가 하라 한다고 할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의지하에 하는 경우 말고는 엄마가 딴 데 가서 뭐 삼신 부적을 쓴다든가 삼신 구슬 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뜻이야. 걔가 그런 걸 안 해. 걔가 또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거는 또 그렇다 치고요. 저희 부부 좀 잠깐만 좀 봐주셔도 돼요. 알겠어요. 나는 나이는 다 먹었는데 우리가 받을 돈이 조금 있는데 못 받을 것 같은 느낌. 잠깐만요.